네,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취재기자 바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반석 패치가 어떤 테마 가져오셨는지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또 보십니다. 또다시 로봇?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들 오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인공지능 로봇이 좀 쉬어가고 최근에 이런 패턴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가져오신 건 아직 그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라는 관점이신 건가요? 오늘 핵심 주제는 실적과 펀더멘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AI에서도 AI, 인공지능, 챗봇, 반도체, 의료, 교육, AI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쫙 한번 펼쳐보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봇이라고 해서 또다시 로봇 관련된 주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차라리 안 올라간 종목 중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마성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슈가 순환매가 나오는데 거기서 거기인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 내일 0시라고 표현을 할 때의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다면 우리나라에 옵션 만기일이 있고 또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고 그 다음 주에 CPI 발표, 미국의 동시 만기일, 그 다음 주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이벤트로 작용을 할 수 있는 FOMC까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덜컥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속절없이 그 차익 매물이 나올 종목들이 이슈성 수급, 테마성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어떻게 되느냐? 테마성 수급에서 실적 장세로의 연결 전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테마를 보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작업들이 네. 하나하나 있으셔야 된다. 테마를 보더라도 실적을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포인트만 짧게 좀 정리를 받아볼게요. 사실 로봇, 인공지능 쪽은 기대감에 기대서 사실은 적자 기업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은 뭐 소위 뭐 상패 시즌이라고 할 만큼 조금 이 투명성 측면에서 기대감으로만 가긴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앞서 감사 보고서 시즌이라는 자막도 함께 나왔는데 로봇 쪽에서 요 시즌 대비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된다 좀 찝어주신다면요. 네, 실적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이고 상패 시즌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모든 종목들을 포트해서 비우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흔들리더라도 꽃은 핀다라고 2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3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시즌, 내 종목이 과연 안전할 건가 아니면 불안할 건가 4년 연속 적자 연속이던가 이런 기업들을 다시 한번 실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정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팁을 말씀드리자면 3분기 보고서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3분기 보고서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인의 의견이라고 하는 로마자 5번 항목일 겁니다. 감사인의 의견을 들어가신 다음에 감사 항목 중에 특이사항을 거의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감사인의 의견 중에 특이사항, 쟁점사항에 무언가 의견이 쫙쫙쫙 적혀있다. 아 그러면 이 기업은 이곳에서 집중감사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공란이어야지 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꼭 3분기 보고서에 특이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 체크를 한 번씩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로마 숫자로 5번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로봇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중에서도 실적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조금 종목으로 이야기를 딱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찍히는 쪽에서 키포인트를 가진 종목들을 좀 살펴주신다면요. 네, 세 종목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142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2%의 성장을 보인 기업인데 KT와 협업 중인 베어 로보틱스에서 서빙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에 있어서 독점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인탑스다. 그리고 이익이 흑자다.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고 있다. RS 오토메이션 말 그대로 흑자 기업이고요.
로봇 모션 제어 및 에너지 제어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수사할 수 있을 겁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3분기까지 실적을 종합해 본다면 21년도 기준으로 95% 이상의 이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YOY 기준으로 플러스 성장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지문 인식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한 기업인데 삼성전자 1차 벤더이기 때문에 이익이 탄탄하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의료 센서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 의료와 관련된 관심사가 삼성전자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기대감이 같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들, 로봇을 하시더라도 이익이 나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는 전략, 이 세 종목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궁금한 게요. 사실 로봇 한다면 특정 섹터, 그러니까 뭐 서비스, 가전 쪽, 이쪽에서만 실적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서도 위원님 종목 장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을 덜컥 방송에서 보시고 사셨다가 손해를 보시거나 하락하는데 대응을 못하시게 된다면 저도 속상하고 매수하신 분도 속상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텔레칩스나 IT센 같은 경우에 실적과 실체가 있기 때문에 200일선과 20일선을 지켜가면서 결국엔 두었더니만 수익률이 쌓여져가는 모습들을 보였듯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인탑스,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주로 엮여있지만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보다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이기도 하니까 실적에 대한 챙겨가야 될 것들은 챙겨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포인트를 좀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네요. 저희 마감하고 이 또봇 테마, 다시 보는 로봇 테마 안에서 하나 종목 꼽아서 특징적으로 어떤 부분 주목할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마감 후까지 좀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일단 오늘 장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힘은 좀 빠졌는데요. 수급적인 요건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3월 7일 오늘 화요일 장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불안정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시장의 불편한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오늘 그래도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받고 있는데요. 자,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인 하루였고요. 기관의 수급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위아래로 좁은 범위긴 하지만 변동성을 상당히 보인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장중 고점 대비로는 살짝은 후퇴한 코스피,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자리를 잡은 듯한 810선 위에서의 흐름은 계속 가져가는 코스닥이었는데요.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그래도 빨간불 소폭이지만 켜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2470선 위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이 1시 구간 전후로부터 쭉 나오는 듯 했는데요. 수급적으로 기관이 매도 물량을 좀 토해내면서 결국은 상승폭은 반납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과 같은 경우도 보합입니다. 양대지수 오늘 보합권이라고 정리를 일단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고점이 818선입니다.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810선, 이 저점 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움직인 그 틀 자체가 810선 위에서 움직였다라는 부분은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환율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 쪽에서의 좀 행보가
아리송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전장에는 1,300원선 터치도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1,3은 아닙니다. 1,299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전 거래일 대비로는 소폭 상승하면서 2원 50전가량 오른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원달러 환율 챙겨드리겠고요. 이 환율 수준 확인한 가운데 수급적인 어떤 흐름 나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코스피 쪽에서 계속 이번 주는 삽니다. 강력한 매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사는 가운데 2,600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가 찍혔습니다. 반면에 오늘 기관을 보시면은요, 코스피가 장중 고점을 찍었을 때는 기관 쪽에서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11시 10분부터 매수 전환으로 포지션을 구축해 가는 듯 하다가 2시 넘어서부터 기관 쪽에서 매도로 돌아섭니다.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는 그 강도가 조금 떨어졌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이 짜지면서 결국은 기관은 오늘 매도로 매듭을 짓습니다. 규모 빠르게 좀 막판에 늘렸네요. 6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로 잡혔다는 점 특징적으로 일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자, 코스닥은 오늘 장중 내내 기관 외국인 매도였습니다. 기관과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10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오늘 매도하는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 계속해서 부담을 계속해서 토해내고 있는 구간 2,0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코스닥 쪽에서 확인이 된 오늘이었습니다. 자, 오늘 머니맵을 통해서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루 전에는 오후장에 반도체가 강했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좀 약한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2차전지 쪽에서는 메리트를 안고 움직이는 종목군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던 2차전지 테마는 리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이 11% 이상 올랐고요. 그룹주 안에 묶이는 포스코 홀딩스 역시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양극재 쪽보다는 셀 업체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3%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그간 못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대표적으로는 SK향 종목을 들 수가 있겠죠. 오늘 SK이노베이션도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SK씨까지 전반적으로 SK향 종목들 강했다는 점 일단 특징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쪽도 움직이는 흐름 보였죠. 다시 한번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시황 전면에 섰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의 움직임 강하게 나타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대 오름세 확인이 됐습니다. HLB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속보에 따른 반응들 좀 확인하셨을 텐데요. 5월에 FDA 승인을 신청하는 것의 그 일정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간암 치료제 그 키워드 안고 움직입니다. 고점 대비로는 살짝은 후퇴했지만 그래도 강하네요. 8%대 상승으로 오늘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플랫폼주와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하루 올랐다면 쉬어가는 패턴이 최근에 좀 종종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쪽 섹터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이 돌아오는 섹터가 바로 엔터 가운데 SM입니다. 하이브와 같은 경우는 작은 부담에 1.72% 정도 하락이지만 SM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반격에 대한 그 기대감을 안으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에 대한 기대감 높은 사실입니다. SM은 오늘 유일하게 엔터 가운데서 하이브와 좀 상반된 흐름이 나왔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위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잘 버텨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정말 잘 버텨준 건지 자, 오늘 짝의 흐름 어떻게 위원님은 분석하셨을까요? 네, 3월을 시작하면서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우리도 투자의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시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벌써 9주 연속 상승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10여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던 7주 연속 상승에 이어서 9주 연속 상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서 외국인들은 이미 매도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시에 시장 조정이 나와서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추격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조심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리냐면 당장 오늘 자정부터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의원 연설이 있고 내일 자정에는 하원 의원 하원에서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미국의 고용보고서 금요일 발표가 됩니다. 이후 CPI 발표가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고용보고서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러한 변동성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위험을 확대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추경 매수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점 감안하셔가지고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시되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켜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 잘 언급을 해주셨네요.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 로봇에 대한 이야기 마감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자, 로봇 테마를 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포인트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한 종목 딱 꼽아보도록 하죠. 오늘 파파라치에서 탑픽으로 보시고 계신 종목 뭘까요? 네, 오늘 종목은 드림텍입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A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서 갤럭시 Z 플립, Z 폴드까지 지문인식 센서를 공급하고 있는 우수기업이다라고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품질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품질 우수기업으로 5년째 선정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왜 로봇과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모멘텀을 의료기기 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선 바이오 센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선 바이오 센서가 그냥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단순히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 FDA 승인을 받은 허가 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선 바이오 센서 1A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와 심박수 정도만 했는데 1AX 같은 경우에는 호흡수 체온까지도 됐고 앞으로 FDA 승인을 예정하고 있는 2A 같은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삼성에서 최근 특허 출원을 한 상표권 특허 출원을 한 것이 봇핏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고 보조 주행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을 보조해주는 로봇인데 이 기업을 사람이 웨어러블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심전도 그리고 체온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삼성전자가 AI에 이어서 의료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에 있어서 품질 우수 기업인 드림텍에 이러한 기술력이 있다. 협업 가능성, 납품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 한번 동원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3월 들어서 분위기가 위원님 정말 좋습니다. 만원선 위에까지 오른 구간이라서 매수를 어떤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해요. 이 종목 정말 모아가신 분들도 이 목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매수가 목표 손절 라인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단기간으로 본다면 종목이 살짝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원, 1,600원 이하에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오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도 좋을 텐데 저는 목표가 12,0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조금 짧게 손절가는 9,5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시세를 그리고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나에게 기회가 오는지 요 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과 해야 될 AS가 많긴 합니다만 다음 이 시간에 추가로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중간 점검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 가운데 드림텍 이야기 해드렸다는 부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지금까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더 많이 준비해서 내일 수요일 여러분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